즐겁네요, 즐거워요. 소감 얘기해주세요.
근데 어제랑 오늘이랑 확실히 제가 느끼는 게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물론 굉장히 좋았지만 처음이라 그런지 제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오늘은 어제 해봤다고 좀 몸이 풀린 느낌? 열심히 한거 아니에요. 어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어제 오신 분들 서운할까봐. 네. 그리고 오늘은 처음부터 인이어를 뚫고 함성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좀 아쉽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이 순간은 지나고 나면 다시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고 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그래서 오늘은 이 순간순간들을 제 눈에 담고 느끼려고 많이 더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병원이 맞아요. 아름다운 다음 또 데리고 왔어요. 오늘도 어제 제가 저 친구라고 데리고 소개해준 친구인데 오늘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야, 아이는 앞을 못 보나 봐요. 무게가 조금 비틀어졌어요. 아, 이거 약간 저희가 여기 있을 때 옆에 계신 러비들이 보는 모습 아니에요? 아, 여기 있네요. 아, 그러네. 몸이 바라봐 주시는. 우리 바라봐 주시고. 저 여기서 돌아갔을 때 여기서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맞아. 불편했어요? 미안해, 오늘 내가 말이 너무 많이 타. 아니, 말 많이 했어. 저는 오늘은 두 번째 서울 콘의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어제 너무 울어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좀 창피하더라고요. 다시 저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은 절대 울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정말 오늘도 열심히 마지막 서울 콘서트를 달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또 세계 각국의 투어를 나가요. 투어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들 멤버들이랑 여기 스태프분들이랑 힘을 합쳐서 재밌게 서울콘을 마무리한 만큼 이제 월드 투어도 다치지 말고 행복하게 즐기면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의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조건 없이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그한분한분 예쁜 마음들을 오늘도 감사의 전달 잘 받았고요. 저도 그런 마음들 항상 존경하고 감사히 받을 수 있는, 힘드네요. 예림이가 또 레드벨벳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는 이제 오늘 어제도 열심히 했지만은
감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아, 어제 진짜 3년 만에 많은 무대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진짜 좀 머릿속이 복잡했었어요. 그게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지 않았을까 걱정을 했는데 오늘은 진짜 우리 모두 다 마음 놓고 뛰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도 한 명 한 명 더 쳐다보려고 했고 좀 더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좀 느끼셨나요? 네! 와, 그게 정말 많이 느껴졌어요. 특히 또 친구가 아니야 할 때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 안전하실 거야 했잖아요. 정말 그때 제가 일어나라는 소리가 없어가지고 앉아만 있을까봐 걱정했거든요. 앉아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앉아만 있을까봐 걱정했는데 모두 일어나줘서 다 같이 뛰어놀아서 너무나도 즐겁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서울콘의 마지막을 정말 재밌게 뛰어놀 수 있게 또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공연들 잘 마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이 두 번째 날이자 이제 서울콘은 마지막 날이잖아요. 저도 어제 정말 긴장하고 가방이 정말 시향이네요. 네. 괜찮아요? 네. 되게 어제는 긴장이 되고 설레기도 했지만 긴장감이 되게 컸던 것 같은데 오늘 좀 다른 멤버들이 말한 것처럼 좀 더 많이 긴장이 풀려서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러비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았나. 네. 러비들도 약간 입출증에서야 몸이 풀렸죠? 시간 함께 하니까 마음도 같아지고 약간 모든 게 다 같아지나 비슷해지나 서로 좋아하는 거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닮아지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초반 오프닝 때부터 확 받으니까 저도 약간 더 신나게 빠져들어가지고서 콘서트를 했었던 것 같고 다시 한번 이렇게 아름다운 수업들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콘서트 하기 전에 멤버들께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객석이 빈자리에서 사진을 찍었었단 말이에요. 막 무대 위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막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 빈자리를 러비들이 채워주니까 더 너무 막 아름답고 오늘 제 콘서트라는 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매번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게 콘서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아티스트로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받은 사랑 어제도 얘기했지만 꼭 보답하는 그런 레드벨벳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욘드 라이브를 보고 계신 우리 해외 팬 여러분들 Thank you for spending your precious time with us. I hope we made great, wonderful time for you guys. And my other members said, there will be world tour coming up soon. I know some of them are updated already. So hope to see you soon in person. Love you all and miss you all and thank you very much. 댄서분들과 함께 사진을 네. 좀 찍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다 계시죠? 계시나요? 아직은 안 되셨나요 준비가? 댄서분들 감원하세요. 반대지.
준비됐나요? 네.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사람들만 들리네 둘만의 언어로
고맙잖아, 근데 부모님. 여기까지였어요. 맞아요. 원래 오늘도 그렇고. 맞아. 네. 아, 너무 진짜. 네. 그래서 원하는 노래가 뭐예요? 뭐라고요? 아니, 그게 좀 늘어나는지 원하는. 뭐라고요? 무슨 노래요? 아는 곡이에요. 준비가 안 되고 안 됐어요. 그건 음원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AR. AR밖에 없어요. AR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진짜로? 진짜로? 아, 그래. 아니, 근데 콘서트장에서 짐살라빔은 신나지. 아, 그 신나지. 아니, 러비들끼리 이야기하고 왔어요? 어머. 아니, AR이라서 AR 위에 부르면 이게 될까? 그러니까 저희가 목청곡 진짜 지금 원래 준비된 음원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AR을 찾았는데 이 AR이 묻힐 정도로 아니, 잠깐, 크게 불러주셔야 돼요. 아니 잠깐, 지금 풀스 하는 거예요? 불러고 싶은데요? 불러보자, 우리가 와. 높이는 저 담당이거든요? 저기요! 있어야 돼요. 저기, 네. 어,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아, 그리고 지금 높은도 그렇고. 이 가! 서로! 이 가!
생각을 쉴까 봐. 정말 마지막 문제예요. 진짜? 우리 지금 앵앵콩인 거지? 여러분들이 부르면 다시 나올지도. 여러분 우리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집에 안 가는 가수들로 소문나면 어떡해요. 안녕. 여러분 이제 진짜 가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스트레스가 좀 날라가나요? 승희씨가 센터에서 인사를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럼 지금까지 랜드비즈였습니다.
너무 신나서 정말 오늘 시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집에 조심히 가세요.